8월 23일 새벽에 하스스톤 15.0 패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밸런스 패치로 총 5종류의 카드들의 너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나같이 현 메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별패인 것 같아요. 어떠한 카드들이 너프를 먹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법사의 직업 카드인 창조술사의 부름이 3코스트에서 4코스트로 코스트 너프를 먹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반격부터 법사를 1티어로 이끌던 메인 카드인 창조술사가 드디어 너프를 먹게 되었네요. 이어서 법사의 루나의 휴대용 우주가 7코스트로 롤백 패치를 먹게 되었네요. 지난 기계의 반격 패치 때 5코스트로 버프를 먹었던 카드인데 너무나도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버프를 난 지 2개월 만에 다시 원 상태로 롤백을 먹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어서 전사의 정신나간 전제 박사붐 통칭 방찐놈이 드디어 9코스트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트보단 효과를 선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코스트 너프는 조금 의외긴 하군요. 다음으로 창조술사의 부름과 마찬가지로 이중주문 컨셉인 여분팔이 다시 3코스트로 롤백 패치를 받았네요. 요새 랭크에서 천정리얼 사제가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우려한 개발진 쪽에서의 너프 패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의외의 야생 별패인데요. 반즈가 4코스트에서 5코스트로 증가하였습니다. 야생의 부활 사제 파워를 고려한 밸런스 패치로 보이네요. 우선 현재 공개되어 있는 날짜로는 다음 주인 8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전후로 패치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해당 너프를 먹은 카드들은 일정 기간 동안 카드를 갈았을 때 100% 신비한 카룰의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뭐 여기까지가 전해드릴 공식적인 내용이고 이제 한번 실제로 이 패치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번 너프 패치는 뭐 솔직히 그냥 너프를 먹을 만한 적폐놈들이 정의 구현당했다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솔직히 지난 여러분들도 이번 한 달 동안 울든 메타에서 플레이하면서 전서와 법사에 다들 많이 시달리셨죠? 박멜 전사랑 리노 법사가 랭크를 장악하면서 아 이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필패는 오랜만에 블리자드가 그냥 너프를 해야 할 놈들을 잘 꼭 집어서 너프를 한 것 같아요. 우선 법사는 뭐 확실하게 사망을 했네요. 메인 키카드 두 개가 전부 다 너프를 먹게 되면서 정규전에서 법사는 한동안 아예 나오지도 못할 수준으로 너프를 먹었어요. 우선 현재 무거운 하하스윈들을 메인으로 채용하는 하이랜더 법사는 더 이상 덱이 안 굴러갈 거고 현재 정규전의 모든 법사는 이 창조술사의 부름에 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도 힘들게 되면서 법사의 강력한 시기가 이 패치를 기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전사는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하다. 박사붐의 너프 패치는 확실하게 박멸전사에게 큰 타격이 되긴 할 겁니다. 우선 박사붐의 변신과 함께 영능을 한 번 더 쓰지 못한다는 건 정말 큰 페널티이긴 하거든요. 다만 전사가 현재 워낙 고밸류의 기계들이나 광역기가 많아서 전사 자체가 죽어버릴지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박멸전사가 지금보다 눈에 띄게 약해질 것은 확실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패치에서 가장 의외였던 건 여분팔입니다. 물론 다른 여타 이중주문에 비해서 센 건 맞긴 해서 너프를 한 것에 대한 뭐 이견은 없긴 한데 개인적으로 여분팔 말고 조금 더 건들 카드들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뭐 어쨌든 간에 천정리얼 사제는 이거 하나로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진 않을 겁니다. 애초에 천내 사제 자체가 전사가 많아져서 같이 뜨게 되는 경우라서 메타가 어그로 메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현재 메타를 독식하고 있던 법사와 전사 등이 한 번에 무덤을 차리게 되면서 메타의 주인은 어그로에게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멀록 성기사 아니면 뭐 어그로 도적 같은 덱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덱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하이랜더 사냥꾼도 전사와 법사에게 눌려있던 길을 펴고 충분히 1티어로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메타가 정확히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번 패치는 뭐 마음에 듭니다. 1따봉을 블리자드에게 주고 싶네요. 요새 솔직히 컨댕 미러전을 좋아하는 저에게 정규전 랭크가 재미가 없었거든요. 좀 재밌어질 것 같아. 그나저나 반즈를 드디어 너프를 했네요. 와 진짜 야생전에서 빅사제가 날뛴 지가 몇 년인데 이제서야 너프를 하냐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뭐 지금이라도 해줘서 다행입니다. 근데 뭐 이거 하나로 야생 빅사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4턴 반즈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냥 부활 카드가 너무 많아서 밸류가 여타 다른 컨덱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좋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번에 너프된 5장의 카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패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블리자드가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밸런스 패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뭐 패치 이후에 게임을 실제로 하면서 뭐 나중에 영상으로 뭐 만들까 만들어보고 다음 영상으로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매일 밤 트위치에서 8시 하스스톤 생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심심하면 놀러오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만 갈게요. 바이바이.